20대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로고송 경쟁도 뜨겁습니다. 후보마다 어떤 노래를 선택했는지 또 노래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뭔지 강민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표 로고송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개사한 곡입니다. 이재명 파티 나를 위해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노래로는 추진력을 강조합니다. 확실한 일꾼으로 소문났네. 기호 1번 이재명은 진짜 백이. 대중성이 높은 장르로 특히 중장년층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선택했습니다. 진보 진영에서 선호하는 가수의 노래로 외연 확장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. 윤수일의 아파트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습니다.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당 상징색을 부각하는 노래를 택했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강점으로 내세운 도덕성을 포인트로 빠른 템포의 노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안철수 신재가 치고 평천하 안철수 신재가 치고 평천하 수신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살지. 이런 로고송들은 원곡 저작권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선거 유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습니다. SBS 강민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시은입니다.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.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